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과 입주자들이 서로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근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가혹한 언사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, 당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5월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습니다. 그 이후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같이 접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요. 이 문제는 단순히 법 개정의 문제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쨌든 의식의 개선의 문제, 종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된 3주체를 함께 모으는 것으로부터 이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법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,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입주자 대표자 회의, 그리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,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이 함께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기로,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지금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10대 과제, 실천 과제를 해놨는데 이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해주십시오. 현준호 의원 하나 더.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